어떤 간증 4298번 빛과 소금이 되라라는 것에 제2부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그 소녀를 데리고 이제 밥을 사주러 갔는데 그 식당에서 우리가 들어가자 소금을 뿌리라고 직원한테 시키더라고, 식당 사장이. 그리고 이제 밥을 시켰는데 뭐 식당 그 종업원이 와서 저 식탁에다 반찬을 턱턱 그저 던지다시피 이렇게 거칠게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디 가면은 참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해주지 못해서 안달이면서 아주 똑같은 돈을 내도 어디 가든지 대접을 받았어요. 난 평생 어디 가면 대접을 잘해주고 잘 받았어요. 뭐 원수가 뭐 가스라이팅 하기 위해서 미리 뭐 매수해 놓은 경우 외에는 어디 가든지 잘해주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나는 너무나 이상해서, 그런데 그 아이 표정을 보니까 벌써 다 그 표정에서 그게 늘 당하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주인한테 아 나는 이게 자원봉사자이고 얘는 당뇨로 인해서 갑자기 시력을 잃었고 투석을 하는 애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장애인은 재수가 없다, 뭐 장사집에 들어가면 뭐 소금 뿌리고 뭐 함부로 하고 막 이런 장애인들의 가족과 부모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나 좋은 세상에 살았어요. 그들의 고통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아 당뇨를 앓다가 이렇게 합병증으로 와서 얘가 장애인이 됐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멀쩡했던 애라 그 당뇨 합병증으로 이렇게 됐다. 한마디로 너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장애인은. 그리고 나는 자원봉사자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주인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정말 수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존경어린 표정으로 해. 장애인 부모한테 그랬으면 오직 좋았겠어요. 그러면서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서비스로 막 무엇을 갖다 더 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방금까지 막 이렇게 막 우울했던 것이 활짝 펴지는 거예요. 표정이 아이가. 그래서 갈 때는 또 아주 인사까지 해주면서 그렇게 극진하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장애인을 봉사할 때는 내가 옷을 더 잘 입고 치장을 잘 하고 그러고 가요. 이 장애인한테 혹시 허투루 대할까 봐서 내가 나를 부모로 여기거나 나를 보호자로 여기면 이 장애인한테다가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해서 뭐 좋은 차림으로 가죠. 그런 장애 봉사할 때는. 그런데 이제 데리고 오면서 한강 고수부지 쪽에 가니까 물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한강 고수부지에서도 기억을 하는데 참 한강이 냄새가 나나요? 한강 지나가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집을 이렇게 가기 전에 자기 집 가면 아무도 없고 캄캄한 데서 눈이 머니까 아무것도 없죠. 엄마 아빠는 그 취업이 버느라고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은 시간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한강 고수부지로 내려가 차를 주차하고 내려가서 잔디밭에 앉혀놓고 거기에 이제 비둘기 모이를 샀어요. 사가지고 그 아이 손바닥에다 이렇게 펼쳐놓으니까 막 비둘기들이 올라와서 그 손바닥에 그 저기 모이를 먹느라고 하니까 막 간지럽다고 막 웃으면서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이제 집에다 데려다 줬는데 아마 그런 상황에서는 죽었을 거예요.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한 30년도 지난 얘기니까. 그때 지금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부유층한테는 굉장히 뭐 친절하고 잘 대해주면서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한테는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그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들의 아픔 모르죠. 난데없이 식당에 들어왔는데 소금을 뿌리고 음식을 턱턱 함부로 놓고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는 자식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자식은 또 어떻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밖에 나가서 어디서 예수 믿는다 소리 함부로 하지 마세요. 행동이 바르지 못할 때는. 나는 부끄러워서 목사라서를 못해요. 내가 부족하니까 어디 가서 우리 하나님 누를 끼칠까 봐서. 그래 참
식당에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자원봉사자다 할 때 그 사람들은 그 장애인 부모한테는 함부로 그렇게 해도 되고 자원봉사자한테는 아주 극진하게 대하더라고요. 아주 뭐 막 더 시키지도 않은 걸 더 갖다 주면서 뭐 훌륭한 좋은 일을 하십니다. 자기들은 왜 훌륭한 좋은 일을 못해요. 그런 사람한테 친절하게 반찬을 한두 가지 더 갖다 놓고 음식을 갖다 공손히 놔주면은 그 좋을 것을 그렇게 세상이 어렵고 병들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더 살기 힘들고 대접을 그렇게 막 대접을 받는 걸 보고 참 우리 사회가 공평치 않구나. 나는 지금까지 어디 가서 그런 대접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 장애인들의 그 고통받는 그 자식을 둔 부모에다가 그렇게 세상은 함부로 더하고 그렇게 함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라고 얘는 멀쩡하게 건강하게 다니더니 갑자기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는 그때서야 딱하다고 뭐 친절하게 대주고 뭐 문까지 와서 공손히 인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녀가 혼자 어두운 밤에서 그렇게 지낼 걸 생각해서 그 고수부지에 가서 그 비둘기 뭐 2,000원인가 밖에 안 줬어요. 그 2,000원 정도에 투자를 하고 식당 밥값이야 몇 푼 되겠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게 했는데 나한테는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게 아, 그 사람들한테 장애인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도 멀쩡했다가 이게 당뇨로 합병돼서 시력을 잃은 거고 나도 멀쩡한 짐 두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어 봉사한다 이걸 말해준 거죠. 그래서 참 저기 마태복음 5장 13절이나 또 16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빛이 만약에 그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는 그 다 하나님께서 그 쓸모없는 건 다 버리신다는 거죠. 소금이 그 짠 역할을 다 못했을 때는 어디다 쓰겠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짝이 되면은 그것은 짠맛을 잃어버리면은 아무 것에도 쓸모가 없으니까 버리게 되고 그 버린 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오늘부터라도 빛과 소음 역할 다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공의로운 것과 정직한 것, 공평한 것, 바른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편에 서야지. 달콤한 걸 주면서 유혹하고 넘어져서 그 참 의를 저버리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그것은 마귀 사탄 짓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줄 하늘의 상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혀야 돼요.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세 부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있어서는 절대 안 된 사람이 그 마귀 사탄 짓을 하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악마 음란으로 간통을 저지르고 마약을 하고 세상을 살인하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부류들이에요. 사방에 묻지마 살인을 하고 세상을 불안하게 만들고 마약을 하고 음란으로 간통을 주고 사람 지나가는데 성폭행을 하거나 이런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그래서 요즘은 다른 조치로서 아예 그런 짓을 할 수 못하도록 제 거세를 한다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나오면 또 그 짓을 하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거세를 한다고 하는 지경이 됐죠. 한번 가면서 한 몇 년 살다 나와서 바로 그 다음날부터 또 그렇게 어린아이 성폭행을 하고 이런 짓을 하니까 아니 거세를 하겠다 법이 그렇게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막 살인을 밥 먹듯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형제도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기 성경에서도 돌로 쳐 죽이라 해요. 살인자는 바로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습니다. 간음한 자도 돌로 쳐 죽이라라고. 성경에서는 무조건
뭐 용서하라고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철저하게 죽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사형하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절대 그런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가스라이팅해서 그 사람 인생을 망쳐버리고 정신을 조종하고 이런 부류들을 남한테 악을 깨치고 함정을 파고 올물 파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 다 있어서는 안 될 세상을 오염시키고 악을 발생시키는 그런 함정에 빠뜨린 이런 사람들은 있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죠. 그 마귀 사탄 존재예요. 그리고 이제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있겠죠. 당신 여러분들이 자기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인지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인지 그걸 구별해야 돼요.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은 자기 돈 가지고 명품 사고 잘 먹고 잘 쓰면서 뭐 자랑질하고 뭐 이제 이렇게 잘난 체 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은 해는 안 끼친다 해도 있으나 마나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사람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잘못된 거, 정치가 됐든 사회적인 것이 됐든 모든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거 잘못된다고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거 지적해서 바른 말하고 썩어져 가는 것들은 소금을 뿌려야 돼요. 그래서 부패된 것들을 소금을 뿌림으로 해서 더 이상 부패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돼서 그것이 하나 너희들이 가서 선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나한테 내 영광 돌리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세상에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 선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그대로 우리가 실행함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거룩하고 선한 일들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그걸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 선택된 백성들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조그만 그 작은 불을 밝히는 아주 큰 것을 역할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조그만 작은 불빛이라도 어둠을 밝히고 또 썩어져간 것들의 소금을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떤 간증 4298번 주제는 빛과 소금이 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간증 4298번을 설교를 들으신 성도들 위해서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